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저녁 MBC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림픽 3회 연속 진출과 월드컵 유치를 기원하는 대표팀 간의 친선 축구 경기에서 국가대표팀이 2-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은 축구의 날. 똑같이 오후 2시에 시작하는 경기였지만 야구장보다는 축구장으로 향하는 관중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올림픽 대표예요. 아들이 올림픽 대표를 좋아하거든요. 홍명보 선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올림픽 대표와 국가대표 간의 오늘 잠실 친선 경기는 말 그대로 축구의 축제였습니다. 5만여 관중들은 최고의 스타들이 펼치는 묘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고, 역시 그래도 한국 축구 올림픽팀하고 국가대표 이 평가전을 가졌다는 뜻은 굉장히 우리 국민들한테 또 그 축구 팬들한테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축구 부흥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잠실골에서 벌어진 선후배 스타들의 자존심 대결은 우리의 월드컵 유치 열기를 다시 한번 과시한 한탄이었습니다. 국가대표팀 올림픽 대표팀의 경기를 직접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유치 기원 국가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 축구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올림픽 대표팀과 국가대표팀 이렇게 맞붙기는 11년 만이죠. 뜨거운 아, 축구화도 신으셨네요. 네. 시축입니다. 올림픽 대표팀 진영 쪽에서 국가대표팀 쪽으로 찾는데 조금 짧게 나갔어요. 카메라맨 앞으로 골키퍼 21번 김봉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3번 이영상, 5번 허기태, 6번 신홍기, 9번 김도훈, 12번 강철, 13번 한정국, 16번 유상철, 17번 하석주, 18번 황선홍, 20번 홍명보, 골키퍼 1번 서덕명, 3번 최성룡, 4번 이상헌, 5번 이경수, 6번 이기형, 8번 윤정환, 10번 최영수, 11번 김현수, 13번 조현도, 15번 조종화, 16번 최윤열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축복을 하겠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요. 지금 월드컵 대표팀 같은 경우는 경험입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박종환 감독 1화 팀도 선을 놨고요. 이제 월드컵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네. 대표라서 좀 호칭하기가 뭐한데요. 국가대표와 올림픽 대표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을 향해서 두 팀 모두 많이 몰켜다닙니다. 올림픽 대표팀 가로채는 국가대표 허기태. 네, 진로 방해죠. 진로 방해. 이기영 선수가 앞에서 방해를 했습니다. 좀 이제 슈팅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입니다. 27살 181cm 94 월드컵 대표팀 포항제철 소속입니다. 홍명보, 오른쪽에 유상철도 있고요. 그 뒤에는 강철이 있습니다. 홍명보 달려듭니다. 슛! 네, 틈에 걸린 볼. 다시 슛! 펀칭! 아, 멋있습니다. 유상철이죠. 유상철, 25살. 앞으로 빠진 볼 좋습니다. 유상철,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김도훈 센터링, 왼발 발리 슛! 아하. 황선홍. 아, 좋은 찬스였었는데요. 뒤쪽으로 흘리고 마네요. 공간이 좁아요. 옆줄 따라 치고 들어가다 센터링 낮게 간다마는 네, 뒷구멍에 맞았습니다. 신홍기의 깊은 공격 침투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문전 쪽으로 띄워줍니다. 최영수 머리에 맞추지 못합니다. 자, 돌아서는 올림픽 대표. 자, 주고 빠집니다. 최영수 슛! 골. 김봉수가 넘어지면서 볼을 잡았습니다. 아, 이 해맑은 네. 어린이들의 표정 보십시오. 저희 문화방송 MB 스포츠 스티커를 이마에 붙였군요. 자, 신홍기 오른쪽으로 좋습니다. 센터링 낮게 옵니다. 가슴으로 슬리핑하는 이기형 오른쪽으로 좋습니다. 하석주 슛! 고치볼 슛! 가슴으로 고치볼 걷어냅니다. 자, 서동명 골키퍼 가까스로 볼을 막아냈습니다. 올림픽 대표팀 볼 치고 들어갑니다. 윤정환 최영수 쪽으로. 최영수 오른쪽으로 준볼 너무 떴었습니다. 시간을 뺏겼던 올림픽 대표팀. 유상철 왼쪽으로 줬습니다. 자, 허기태가 준볼. 허기태 치고 들어갑니다. 왼쪽 모서리 깊숙이 들어갑니다. 센터링 헤딩 골 됐습니다. 김도훈. 네. 먼저 선발전 15분이에요. 김도훈
1대0 김도훈이 한 골을 앞서갑니다. 허기태 선수의 공격 침투가 대단히 무서웠어요. 페널티 계열이요. 올림픽팀 좌측을 날카롭게 그 파고들면서 네. 문전호 센터링을 했을 때 김도훈 선수는 자유스러운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골키퍼도 꼼짝 못하고 이제 실점으로 연결이 되는 그림입니다. 자 윤종환 선수의 프리킥 한 골 뒤진 올림픽 대표팀 자, 살림꾼 윤종환 사우디 때 멋진 골을 지켰던 윤종환 자 최영수 뒤로 줍니다. 슛! 아, 멋진 슛이었는데요. 조현두 선수죠. 네. 최영수의 뒤로 준 헤딩 조현두의 오른발 강슛 빗나갔습니다만은 뒤로 줬습니다. 자, 두 사람 틈 사이 볼 뺏겼습니다. 올림픽 대표팀 왼쪽으로 빨리 줘야겠죠. 직접 슛을 수도하는 올림픽 대표팀 좀 무리였어요. 윤종환 선수. 윤종환. 올림픽 대표팀 코너킥. 이번엔 문전으로 옵니다. 헤딩! 최용수 떴습니다만은 이마 쪽에 맞지 않고 머리 가운데 맞았습니다. 지금 마음에 안 든다는 그런 모습이죠. 자 김도훈 센터링 하석주 황선홍 선수 역시 노려내요. 자 그냥 지나가고 황선홍이 홍명보 왼곳으로 열어줬습니다. 왼발로 치고 신홍기 센터링 황선홍 헤딩 빗맞았습니다. 역시 그 공간을 주지 않는 수비가 좋았어요. 네. 자, 추고 빠집니다. 자 가슴으로 트래핑. 네, 저런 게 프로팀의 노련인데요. 오늘 주심에게 발각이 됐어요. 이상철이죠. 네. 경기의 아마... 리듬을 끊는 그런 지능적인 반칙이었었는데. 그렇습니다. 한정국 왼쪽으로 주고 앞으로 가세합니다. 이것은 이제 진로 방해죠. 그렇죠. 신홍기. 신홍기가 저쪽으로 들어갈 중. 자 최성명 선수 직접 헤딩 골 됐습니다. 골 황선홍. 아 멋진 헤딩이에요. 네, 황선홍 몸을 약 250도 정도 비트는 아주 어려운 몸 동작이었거든요. 네 42분입니다. 역시 이름값을 하는 황선홍 멋진 슛입니다. 2대0 유상철 걸렸습니다. 자 윤종환. 윤종환 치고 들어갑니다. 최영수가 앞에 있습니다. 윤종환 슛! 윤종환. 윤종환이가 30m 드리블이죠. 네, 이렇게 훌륭한 선수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네. 그런 멋진 드리블이었었죠. 어쩔 수 없었어요. 옮겨갈 곳이 없었어요. 네, 최영수 선수가 반대쪽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만은. 네. 자 황순웅 끝까지 가세합니다만은 이상훈이 앞으로 줬습니다. 윤종환이 왼쪽으로 줬습니다. 이경수. 이경수 돌아섰습니다. 숫자스 슛! 30여 미터 중거리 슈팅이에요. 이경수! 아 대단하네요. 아 멋진 골. 자 41분인가요? 네 오늘 축구의 진수를 만끽합니다. 이경수가 한 골을 만회합니다. 한강이 참 아름답죠? 네. 그리고 축구 안 보고 어디 가는 사람들도 많네요. 네. 아, 올림픽 대로가 아주 바쁜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전 기록을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득점은 월드컵 대표가 2대1로 앞서 있고요. 네. 거의 전반전 중반 이후에는 올림픽 대표팀이 공격을 강화하면서 대등한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슈팅이 8대8. 유상철 선수가 빠지고요. 네. 김도훈 선수가 빠졌습니다. 신태용 선수, 작년 프로리그 MVP 선수 아닙니까? 네. 허리에서 뛰면서. 자, 박건하 선수는 25살, 180cm, 73kg. 95년도 대표 선수였었죠. 네. 지금 삼성 블루윙스, 수원 삼성 블루윙스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득점력이 뛰어난, 특히 헤딩슛이 위력이 있는 그런 스트라이커입니다. 다시 박정배. 자, 박정배 오른발에 실어서 문전으로 갑니다. 헤딩하는 박건하, 그러나 머리 맞추지 못했습니다. 자, 무릎으로 띄워줍니다. 슛! 펀칭! 신태영이에요. 아, 신태영. 신태용의 슛까지 서너 번의 패스가 참 좋았어요. 네. 자 기록하시는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교찬 선수는 신태용, 최문식, 박건하, 박정배, 김기동, 김기남 이렇게 여섯 명이 들어갔습니다. 올림픽 대표팀 왼쪽으로 적혔습니다. 이경수 다시 왼쪽으로 최용수 슛. 네. 아주 강하게 굴러 들어갔는데요. 역시 최용수 선수도 좋은 선수예요. 네. 신태용 밀어줬습니다.
황선홍이 재빨리 돌아섰었는데요. 자, 들었습니다. 슛! 잡았습니다. 수단을 받거나. 자, 박정배가 프리킥을 찹니다. 자, 서동명 바쁩니다. 박정배 페널티 안쪽 헤딩! 네, 황선홍. 황선홍이 잔뜩 벼르고 3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문영 선수가 짧게 준 골. 박정균 왼발을 잘 쓰는데요. 슛! 아! 그린이에요. 이원식. 이원식의 강한 왼발 슛. 수비 맞고. 측면에서 박정균 선수가 강한 센터링을 올려줬는데요. 이것이 자, 이제 수비 사이를 헤집고 들어갔거든요. 자, 박정균의 센터링. 왼발로 됐습니다만은. 올림픽 대표팀 김현수. 자, 김현수가 자기 지역을 벗어났는데 다시 김현수. 잡았어요. 잡았어요. 네. 김기동. 김기동 선수 수비. 일단 잡아 끄는 바람에 넘어졌습니다. 김현수가 문전을 지켰다가 뭐처럼 상대 진을까지 들어왔는데. 네, 경고죠. 네. 동점 골이 하나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자, 박충진의 코너킥. 자, 높게. 최상방 잡았다 놓쳤습니다. 자, 달렸고 왼발로 슛. 네, 이경수. 자, 넓게 있습니다. 경기 끝났죠. 미술이 네. 길게 잠실 주경기장에 울려 퍼지면서 국가대표와 올림픽 대표팀 2대1로 역시 형님이 한 골 앞섰군요. 네, 형님은 체면을 유지했고요. 네. 동생들은 또 자기 몫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기술적인 면이나 전술적인 측면보다는 선수들, 그러니까 아마추어와 프로 선수를 통틀어서 한국의 최고 선수들이 펼치는 축구의 묘기를 우리가 기대를 했었는데 네. 관중들과 어떤 시청자들을 충분히 만족시켜주는 좋은 경기를 했다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